안녕하세요. 2023년 4월 18일 유해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신통방통한 유해상의 신통알 출발하겠습니다. 서울의 소리가 제공하는 유해상의 신통알은 매일 아침 6시 30분 출발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자, 월요일이면 이 월요일이라는 병명이 있지만 어쩌면 더 지치고 힘들어할지도 모르는 화요일에는 병명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 반복되는 일상에 화요일이면 또다시 적응하고 이겨내도록 우리 몸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변함없이 저 유상과 함께 거뜬하게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통할 오늘 아침 출근길 날씨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은 전국이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충남권과 전북에서 60mm 이상, 제주도 또는 5에서 10mm, 그 밖에 비 오는 곳에서는 5에서 많게는 40mm가량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국 곳곳에서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고 순간 풍속이 시속 55km 내외의 바람이 부는 곳도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천둥과 번개 그리고 강풍, 이 정도면 지은재가 많은 사람들은 집 밖에 안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누구누구인지는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럼 이것으로 아무튼 출근길 일기예보 마치고요. 현재 시간 6시 32분, 평소와 다름없이 벌써 출근길에 나서신 분이든 출근 준비에 분주한 분이든 나는 출근이랑 상관없다며 이불 속에서 아직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든 유해상의 신통알이 화요일 아침을 활짝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월 18일 화요일 서울의 소리 제공 유해상의 신통알 뉴스 출발합니다. 네, 그럼 오늘 아침 단신부터 몇 가지 전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얼미터 윤석열 지지율 2.8%포인트 떨어진 33.6%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리얼미터 리얼리? 자, 아무튼 리얼미터는 정말 후한 업체가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일본과 정보동맹,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정보동맹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못 줘서 환장하는 걸까요? 일본 애들 버릇만 나빠질 텐데 말입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도감청 관련 기밀문서 2차 유포자는 친러시아 성향의 전 해군 중사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자, 친러시아 성향이라 혹시 미국도 결국 그 종북처럼 종러 빨갱이 타령하는 건 아닐까요? 미국 먼저, 한국 먼저,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뭐 이런 거 말입니다. 다음입니다. 대통령실이 김태효 해임 요구에 대해 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냐고 항변했습니다. 아니, 그걸 몰라서 묻나 그래? 국익이 우선이라더니 완전히 미국이랑 일본에만 도움이 된다는 거 진짜 모르는 걸까요? 다음입니다. 정광훈 목사, 국민의힘이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더라며 결별을 보류했습니다. 아무도 그런 전화 한 적 없다고 하던데 이 기회에 확 까버리면 어떨까요? 하나님도 죽이고 김건희한테도 쌍욕하는 양반인데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만스 안 내리면 싹 다 죽여버리는 거죠 뭐. 다음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 정광훈 목사 기자회견에 황당무계하다며 그 입 닫으라고 했답니다. 앞에서만 그러고 혹시 뒤에서 그 버리지 말라고 한 전화 당사자 아닌지 살짝 의심되지 않습니까? 혹시 휴대폰 깔 의향은 없으신지요? 네, 다음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해촉 후폭풍에 TK 국민의힘 지지율이 14%포인트 폭락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홍준표 시장 인기가 대구에서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홍준표 시장 오해할 텐데 말입니다. 다음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 스펙 없이 합격했다고 MIT 결국 스펙이 좌우한다고 합니다. 적어도 MIT 가려고 이 시험 본 학생들은 대부분 전교 1등은 기본이고 입시 고사도 거의 만점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대단한 학생들인 건 맞는데 그만큼 변별력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사회봉사 활동 등 스펙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디서 감히 스펙이 필요 없다고 광을 팔고 그러냐고요. 다음입니다. 엠폭스 원숭이 두창 환자가 3명 연달아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두 국내 감염으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그래도 뭐 우리에게는 과학 방역이라는 각자 도생이 있으니까 참 진짜 걱정됩니다. 다음입니다. 삼성 갤럭시가 검색 엔진을 빙으로 교체 검토하자 구글이 패닉에 빠졌다고 합니다. 뭐 갑질에 말로라고나 할까요? 그러게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을 새겨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단신 마무리하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심업은 대통령실 40여 명 지역구 향하나, 이게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이들은 현재 4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통령실이 최근 내부 조사를 벌여 총선 출마 인원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남에 기반을 둔 의원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은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펄쩍 뛰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아무튼 백날 윤심 얻어봐야 민심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하긴 뭐 나라를 팔아먹어도 영남은 영원하니까요. 뭐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계속 이렇게 견제하고 들이파야 아니라고 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계속 감시하는 눈빛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4대 강보 활용 적극 주문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4대 강보 활용을 적극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후위기로 극심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재평가를 통해 4대 강보 활용 방안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산불 대책으로 안 타는 나무 심으라고 했다지요. 이번엔 4대 강 썩은 물 타령이나 하고 하여간 뭘 해도 참 진상 아닌가요? 이런 대통령 뽑아놓고 정말 잠이 안 옵니다. 잠이. 다음 소식입니다. 또 윤석열 고용세습은 채용비리와 다름없어 가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 자녀 고용세습 관행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는 세습 기득권과의 싸움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타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럴듯하죠. 근데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일도 아니고 아마 윤석열 사법고시 패스하기 전부터 있었던 일이라는 걸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참 노동개혁으로 지지율 오르는 재미 좀 보더니 제대로 맞들린 모양입니다. 진짜 다
타파해야 할 것은 검찰 카르텔, 뭐 전관 예우, 재벌 세습 뭐 이런 것부터 타파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내 장당컨대 이거 하면 호응도 좋고 진짜 지지율 오른다. 진짜로. 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실 김태호 1차장 해임 요구 묵살. 이게 네 번째 소식입니다. 자, 민주당이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미국에서 기밀문건 유출 용의자가 체포되면서 미국의 기밀문건 유출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며 사건 발생 이후 김태호 1차장의 입장은 과관이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자, 여러분 김태호인지 김세호인지는 몰라도 이 친구를 통해서 뭔가 자꾸 새기는 새는 모양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과자를 계속 싸고 도는 이유는 뭘까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게 윤석열 닮아도 많이 닮아서일까요? 그게 이유일까요? 진짜 그런 거야?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부 주 69시간 계약 미련 버려야. 이게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부를 향해 여전히 주 69시간 노동 계약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심지어 여당은 중소기업 사장 아들을 평범한 청년 노동자라고 기만해 노동 계약을 옹호하는 여론 조작까지 시작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뭐 그야 중소기업 사장 아들이라고 노동자 하지 말란 법은 어디 있냐고 우기지 않을까요? 그게 참. 근데 네 집 자식인지 참 좋겠다. 그렇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기현 박근혜 예방 미루고 보수 결집 나서. 이게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내일로 예정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일정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4.19 기념식 참석 등 일정이 많아 수년하기로 했다는 입장이지만 보수 결집 행보에도 지지율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전략 수정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보수 결집용이면 박근혜보다는 지금은 정광훈이 대세 아닌가요? 한번 옆에 서보면 알겠지만 그 마약 김밥, 마약 옥수수 뭐 그런 것처럼 한번 맛보면 그 맛 못 잊을 텐데요. 자, 제 말이 맞을 겁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재옥 민주당 전대 돈봉투 국조는 시기상조. 이게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에 대해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민적 공분이 크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제대로 국민께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국정조사 얘기를 꺼낼 수는 좀 없었겠지요. 뭐, 근데 국민의힘인들 홀가분 할까요? 아마 전전긍긍은 아닐지 몰라도 털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미 국빈 방문 성과로 반전 기대가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지지율이 5개월 만에 다시 30% 아래로 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이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통령실은 지지율을 반전시킬 계기로 이달 말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꼽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참 지들이 여태 외국 나가서 뭔 짓을 하고 왔는지 기억을 못하는 걸까요? 하긴 저도 기대하는 바가 크긴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김건희 화보놀이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냐? 이게 아홉 번째 소식입니다. 김건희 씨가 연일 대외 일정을 소화하는 광폭 행보를 두고 공동정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김건희 여사 화보
촬영 놀이가 눈뜨고 보지 못할 지경이라며 김건희 여사 화보 전시회라도 준비하는 것이냐고 비꼬았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의 시다발이 정부라는 비난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하긴 뭐 비호감 윤석열이 돌아댕기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 김건희 씨 얼굴 가만히 뜯어보면 꼭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태용호 의원, 민주당은 JMS 민주당 이 비난이 열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태용호 의원이 민주당을 JMS에 비교하며 정크, 머니, 섹스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최근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성추문 관련 문제들을 엮어서 정명석 교주의 사이비 교단에 비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몇 번 얘기했지만 이 태용호가 신임하는 북한 교육, 북한발 소식, 그 북한발 소식에 의하면 태용호의 그 탈북 이유가 JMS는 본인 얘기 아닌가 좀 싶기도 합니다. 저는 믿진 않겠습니다만 하여간 출신이 그래서 그런지 단어 선택이 참 출신 성분답지 않습니까? 네. 오늘도 여기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그 국민의힘의 권선동 문자 속 강기호는 대통령실 근무 중 이게 11번째 소식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권선동 의원이 당대표 직무대행 당시 주고받은 이준석을 향한 내부 총질 문자 메시지에 등장한 강기훈이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기훈은 구구 성향의 자유의 새벽당 공동대표로 창당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자, 온통 무석과 매국이 판치는 대통령실인데 차라리 구구라면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참, 이거 참 대한민국 국격이 일취월장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참 대단하지요. 다음 소식입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 취임, 약자 권리 지킬 것. 이게 12번째 소식입니다. 정정미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식을 갖고 6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정정미 신임 헌법재판관은 국가 권력의 남용이나 다수의 횡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고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가 외면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정정미 헌법재판관님, 혹시나 해서 여쭙는데요. 여기서의 권력은 의회 권력, 그리고 다수의 횡포는 혹시 민주당 얘기하는 건 아니시죠? 뭐 꼭 저는 그렇게 들려서 말입니다. 살짝 걱정이 돼서요.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천주교 사제들 윤석열 퇴진 미사. 이게 13번째 소식입니다. 자, 정의구현 사제단은 4.19 혁명의 진원지 창원시 창동 사거리에서 친일 매국 검찰 독재 정권 퇴진과 주권 회복을 위한 월요 시국 미사를 열었습니다. 신부님들은 세든 사람이 더럽힌 집을 청소할 이는 오직 주인뿐이라고 했습니다. 자, 윤석열이 이런 얘기 했었지요. 5년짜리 정부가 정말 겁이 없다고 말입니다. 진짜 윤석열 정부는 겁대가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도감청 논란에 대해 오히려 도둑을 두둔한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하라! 신부님들이 외친 구호인데요. 아멘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정광훈 국민의힘 결별 대신 당원 가입 촉구가 14번째 소식입니다. 정광훈 목사가 국민의힘과 결별 대신 전 국민적 국민의힘 당원 가입 운동과 공천권 폐지 및 당원 중심의 후보 경선을 제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원도 아닌 사람을 더 어떻게 조치하냐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지도 저러지도라. 딱 사랑제일교회 알박기 그짝 아닙니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가만 보면 아무래도 정광훈은 국민의힘을 잡아먹을 요책을 준비해 놓긴 한 것 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 생각에 이 정광훈이랑 천공이랑 그 배틀 한번 하면 어떨까요? 누구한테 거시겠습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자, 신평 윤석열 안팎의 적, 국민의 도움 청해야가 15번째 소식입니다. 자, 신평 변호사가 홍준표 시장을 겨냥해서 대선 불복은 야당 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평 변호사는 대선 경선 주자였던 유승민, 홍준표를 겨냥해 그들의 목소리는 높낮이는 있었어도 대통령 후보를 뺏긴 것에 대한 억울한 유감이 언제나 묻어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윤석열 취임 후 1년 내내 30%대 전후 지지율이면 보기에 억울하게 생겼지 뭘 그럽니까? 그게 어디 유승민, 홍준표 탓일까요? 그렇게 생사람 잡으면 안 돼. 자, 다음 소식입니다. 용산구청 헬로윈은 재난안전법 적용 대상 아니야. 이게 16번째 소식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이 법정에서 헬로윈 데이처럼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재난안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또 꺼내들었습니다. 검찰의 수사보고서에 주관적 판단이 담겼다며 증거 채택에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자, 구청장실부터 대통령실까지 하나같이 이 모양인 걸 보면 용산은 터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청공 사무실도 용산에 있고 굉장히 가깝다고 하던데 부적을 하든 구슬을 하든 해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산시 심벌 마크 변경에 시민단체 반발이 17번째 소식입니다. 부산시가 시 상징물 중 하나인 심벌 마크 디자인의 변경을 추진하자 부산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바다와 갈매기 5-6도를 활용해 만든 심벌 마크를 부산의 영어 이니셜인 B와 S를 활용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부산 엑스포 준비한다고 분주하다더니 우리 박형준 시장님 생각보다 한가한 모양입니다. 그 BS라고 하니까 딱 생각나는 한글 초성 비읍 COC 있는데요. 자, 서울의 소리 자체 방송 심의 규정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장관 선 넘자 독일 장관 정색했다는 18번째 소식입니다. 주요 7개국 장관들의 기자회견 중에 일본의 주장을 독일 장관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니시무라 일본 경제산업상이 오염수의 바다 방출을 포함해 일본의 투명성 있는 노력을 각국이 환영했다 이렇게 언급하자 옆자리에 독일 장관이 그건 아니라고 즉각 반박하고 나선 것입니다. 자, 한동훈이 말하는 그 일국의 장관, 일국의 장관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일개 한동훈 장관이 알지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더니 세계가 다 아니라고 하는데 왜 우리만 예스라고 하는 걸까요? 참 답답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친 기름값 리터당 1,800원 간다가 19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이 3주 만에 리터당 1,500원 후반대에서 1,600원 중반대로 올라섰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인데요.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 축소와 국제 유가 상승분등을 고려하면 기름값은 당분간 오를 일만 남았습니다. 결국 이것도 문재인 전 정부에서 내려놓은 것 현실화한 것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세수가 바닥이라더니 결국 이렇게 서민 목에 빨대 탁 꽂고 쪽쪽 빨아가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목 아프지 않겠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직접 튀기는데 값은 반도 안 되는 편의점 치킨이 마지막 소식입니다.
프랜차이즈 치킨값이 3만 원대에 들어서자 편의점 치킨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형마트에 반값 치킨으로 가성비 치킨 붐을 일으킨 이후 1만 원 안팎의 가격 대비 편의점 치킨까지 덩달아 인기를 끌고 있는 것입니다. 뭐 저도 가끔 사 먹지만 그 치킨 생각날 때 조각으로 파니까 꽤나 괜찮더라고요. 언제 저 우리 저 이게 시청자 여러분 같이 어디 여의도 같은 데 모여서 아니면 집회에서 편의점 치킨 한 조각에 캔맥주 한 잔 같이 하면 참 좋겠습니다. 전 무조건 콜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뉴스는 모두 마치고 다음은 유효상의 오늘의 전국 정치 기상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김기현 대표는 그 입 다물라고 했지만 오히려 김기현 대표를 향해 네 입이나 다물라는 요구가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의 여진이 강도 5 이상의 여진으로 닥쳐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유효상의 오늘 정치기상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신통할 마무리는 시간을 어디에서 보낼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사용할 수도 있고 불을 끄는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결정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토니 모건의 명언으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나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될지, 나의 조국이 어떠한 나라가 될지 결정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라고 했던 플라톤의 말처럼 우리에게는 그럴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처럼은 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네, 오늘 4월 18일 화요일 오늘의 서울의 방송, 서울의 소리 방송 안내해드리겠습니다. 6시 30분 유효상의 신통화를 시작으로 오전 8시 유용화의 뉴스 코멘터리, 오후 1시 박대희 기자의 팩트체크, 오후 5시 응징의 부활, 그리고 오후 8시 이정원의 허니라이브가 방송 예정입니다. 이것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분주한 출근길, 아침 7시가 3분 남았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유효상의 신통화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아침이 기분 좋으면 하루가 즐거운 것처럼 저 유효상의 신통알이 여러분의 하루를 기분 좋게 해드렸으면 정말 행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유효상의 신통알은 서울의 소리 제공입니다. 그럼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한 말씀 해주세요. 나는 기자들하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SEG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